거제 정갱이님과 떠난 1박 2일 항림도에 첫째 날은 거제 정갱이님한테 개차 발렸거든요. 첫째 날 낚시와 먹방은 거제 정갱이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오마는 복수를 성공했을까요? 잘 즐겠다. 이게 바로 평양의 아침이구나. 아. 예, 컴온. 이 자세가 제일 좋아. 아, 이 자세야. 아, 아, 햇살 좋아. 아, 컴온. 아, 응? 햇살. 아, 컴온. 오, 햇살 좋아. 오.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은 2일차입니다. 첫날에는 좌대에서 낚시를 했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선상 낚시를 하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첫날 낚시한 영상은 거제 정갱이 TV 채널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둘째 날 낚시는 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개차 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랑 그러지 말고 낚시고 낚시합시다. 네. 안 하던 거 그래 안 하던 거. 자 그럼 낚시해볼게요. 오빠 이거 줄 알아? 미역채요? 미역채요? 아 그럼 나 컨텐츠 안 되는데 그거 손으로 잡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응? 나 지금 영상 나올 게 없는데 그거 손으로 시계 한번 확 움켜잡고 아니 입에 잠깐 넣었다 빼는 걸로 보여주면 안 돼요? 컨텐츠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아니 시계 떨주네 그래 씨. 아 그거 입에 넣었다 빼는 거 아 미치겠네 진짜. 에이 오 하나만 도와주질 않네 그거 심한 고기 그거 이제 다 잡고 어이가 없네. 낚시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손질하는 중입니다. 거제 정갱이님이 회를 마련해 줘가지고 현장에서 한두 줌 먹어봤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거제 정갱이만 촬영할 때 그때 먹었던 정갱이보다 기름이 조금 빠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맛에서 그래도 개 중에 그나마 기름 찬 녀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개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앞에 있는 애는 빵이 진짜 크거든요. 길이는 비슷한데 빵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는 단면도에서도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 뱃살 쪽에 굵기 보세요. 확연하게 티가 나죠? 그리고 요 등살도 체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개체마다 맛이 괜찮은 녀석들이 있고 아주 파인 녀석들이 있다. 그 정도. 이렇게 포를 뜬 정갱이를 소금에 묻어줍니다. 이렇게 소금에 묻는 이유는 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삼투압으로 수분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잡은 지 지금 3일차라서 식감이 물러져 있습니다. 물론 감칠맛은 좀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분을 빼주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남은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버리지 않고요. 네, 남겨놨다가 저염식 다이어트하는 동생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제가 한 40분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한 시간을 했냐면 소금 알갱이가 굵으니까 이렇게 살에 꼼꼼하게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소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씻어주세요. 빨리 씻어야 돼요. 너무 물에 오래 담그면 수분 다시 먹기 때문에 물기를 바로 빼줄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수분기를 제거하기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지금 살이 단단합니다. 이쪽을 보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쪼글쪼글해졌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물기까지 다 제거해줬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손질하고 수분까지 제거한 전갱이를 준비된 초에 담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냉장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한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좀 전에 봤던 살짝 반투명한 살과 달리 하얗게 익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키친타올을 올려주고 초를 제거해줍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회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집한다고 지금 방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피디 양반 주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갈비뼈랑 중간에 치아의뼈 핀셋으로 뽑아서 다 제거했습니다. 남은 거는 껍질 벗겨주고 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절임하면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집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초에 너무 절여놨어요. 요 음분이 좀 남아있어야지 이쁘거든요. 그래도 뭐 맛은 뭐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에서 이런지 보시겠지만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낚시 이틀 했잖아요. 첫날 낚시한 거를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중에서 좋은 거 두 마리를 골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세 번째였는데 제가 이렇게 손질할 때 보니까 이거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일 상태가 좋고 기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살집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대로 십자가 모양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빨 뜨는 거 보입니까? 기름 올라온 거 보세요. 와, 뒤진다 이거. 자, 이렇게 절반은 썰고 나머지 절반은 또 저도 한입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로 한번 찢어가지고 기름 맛을 한참 올리고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스모키한 냄새도 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이거 들고 방에 고생하고 있는 피디 양반 미기 보러 가겠습니다. 자, 보지. 피디님 이거 드십. 아이 또 바쁘셨구만. 아이 훈훈하네 여기 방이. 아이 자 요거 찍는다 입니까? 와 한번 드셔보십시오. 기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맛있더라고요. 먼저 요 초절임 내가 한번 먼저 드셔보실래요? 아 좋아. 그렇지 두 점이지 두 점이지. 에에. 찍었어. 간장만 찍어 드시면. 네. 본인의 맛을 느껴. 아 그때 먹었던 그 딱 그 맛이죠. 엄청 기름네요. 썰면서 느껴지더라니까. 아 이거 지금 바닷가에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저번에 그 거시전쟁님이랑 먹었을 때 딱 그 맛이에요. 그때 가을 겨울 왔던 그때. 예. 그죠? 그만큼 기름 올랐어요. 아 이게 안 변하네요. 아 와사비 올려 드셔보세요. 진짜 더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요거 한번 불된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이게 구운 거예요? 아, 위에 한 불 한번 갖다 댔습니다. 맛있죠? 아 이게 다예요 근데?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볼게. 확실히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1등이에요. 그날 잡은 것 중에 1등입니다. 제일 맛있는 고기예요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역시 피디님은 젓가락 자를 때 하나씩 집는 방법을 몰라. 맨날 이런으로만 먹었으면 좋겠네. 아유 이거 영상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든 알아서 잡아 드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웰던 해줘. 자
웰던. 웰던. 오케이.